TV의 TV. TMG는 자사가 개발한 캐주얼 액션 게임 고스트 타워를 구글 플레이를 통해 정식 출시했습니다. 고스트 타워는 랜턴 모험대의 친구들이 엄청난 비밀과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의 고스트 타워를 탐험하는 게임인데요. 이용자는 주인공 테리가 되어 실종된 친구들을 구출하고 고스트 타워의 비밀을 밝혀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스트 타워는 터치 하나로 모든 조작이 가능한 캐주얼 액션 게임인데요. 몬스터들을 피해 열쇠를 모으거나 몬스터를 봉인하며 계속 탑을 올라가야 합니다. 복잡한 조작이 없고 버튼도 필요 없으며 오직 직관적인 터치 하나만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쉽고 간편한 조작 방식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고스트타워는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팁은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몬스터들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좀비 아마 가장 쉬운 몬스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몬스터는 계속 주인공의 뒤만 쫓아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방향을 바꾸면 좀비 역시 주인공의 뒤를 쫓기 위해 또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 귀신은 쉽지는 않지만 놀려먹을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몬스터는 이곳저곳 방황을 하는데요. 주인공의 근처에 접근하면 잠시 멈췄다가 빠른 스피드로 돌격하듯이 쫓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이 몬스터를 이 방법으로 유인해서 딴 곳을 이동하게 하고 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령은 상당히 어려운 몬스터입니다. 이 몬스터는 빠른 속도로 방황하는데요. 주인공보다 속도가 빨라서 잘못했다가 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몬스터 상대할 때에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끔 시야가 제한되는 어둠 미션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시야에 몬스터가 보이면 바로 방향을 반대로 바꿔 도망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올라갈수록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고스트 타워. 과연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직접 최고의 기록에 도전해보세요. 고스트 타워는 현재 구글 플레이를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향후 iOS 버전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SNS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